성장했구나. 넌 아주 특별한 별의 조각을 품고 있다. 그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하지만 그 힘을 노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거라. 부디 별 조각의 힘을 잘 다스려야 한다. 어둠의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날의 악몽은 수년이 흐른. 거기 누구냐니까? 문이 도와줘.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로티가 북부 수비대까지 물자를 수송해야 한대. 네가 로티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위험한 지역이라 좀 걱정이 되네. 내가 같이 가주고 싶지만 팔이 이래서. 네가 좀 도와줘. 아, 로티 지도 또 안 가져갔네. 하여튼 참, 로티라면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본다고 헤맬지 모르니 네가 지도 꼭 챙겨가. 서둘러야겠다. 로티 혼자 가보겠어. 지도 또 깜빡했네. 어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여긴 무슨 일이야? 아, 그래? 안 그래도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던 참이야. 고마워. 이제 빨리 가야겠네. 물자를 옮기려던 참이긴 한데 설마 베니가 말했어? 아, 걱정 말라니까. 암튼 네가 도와준다니 든든하고 좋네. 그럼 출발하자. 아키움의 포탈이 또 열리고 있나 봐. 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위스페리온 너머로 군수 물자를 전달해야 돼. 언제 전투에 휘말릴지 모르니 군수 물자 관리소에서 무기를 챙겨가는 게 좋겠어. 일단 군수 물자 관리소 쪽으로 가자. 코넬 아저씨가 무기 상자를 꺼내두었을 거야. 자, 가자. 계단이 부서졌으니 조심하게, 친구. 종이 울리면 재빨리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야 해요. 알았죠? 여기, 코넬 아저씨가 무기 상자를 지원하러 가라. 혹시 모르니 자네 무기도 챙겨가게. 새 무기를 써보려면 뒤에 있는 연습용 허수아비에 시험해봐도 좋네. 결국 목숨을 지켜주는 건 무기뿐이지.
도무르, 북부 수비대에 가야 해. 문 좀 열어줘. 중원이 오면 출발할 것이니 일단 오냐. 다들 대기하시오. 잠깐만 기다려라. 인차! 자, 가자. 과거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저항군이 아큐움 군단으로부터 섬을 지켜냈지만 아직 이곳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로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빈치 요새 밖으로 나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위스페리온으로 가보자. 아직 걸쇠는 타본 적 없지?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히엇! 평소보다 강력한 아큐움 군단의 공격으로 막루가 무너졌다. 무너진 막루 때문에 길이 가로막혔으나 루티와 함께 갈고리와 걸쇠를 이용하여 무너진 막루를... 적의 움직임을 잘 보고 막아야 해. 반격할 기회가 보일 거야. 미트라는 무기로 이용하다니 지독한 놈들. 어서 서둘러야 해. 이러면 갈 수 없는데. 없어. 섬 반대편으로 가려면 도르레를 타고 위스페리온을 넘거나 배를 타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안 되겠다. 마침 비머치 아저씨도 여기 있으니 도르레를 한번 살펴볼게. 꼭 고쳐놓을 테니 너는 다른 저항군들을 도와주고 있어. 비머치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둘이면 금방 뚝딱이지. 한번 시작해볼걸? 고마워요. 아, 저기 위스페리온 근처에도 폭격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떨어진 곳에 나타난 잿빛 미트란드를 차지하며 위스페리온으로 향했다. 다행히 위스페리온은 아직 무사했으나 부서진 도르레 때문에 북부 수비대를 지원할 수 없었다. 귓가의 속삭임을 따라 위스페리온과 접촉은. 어? 어떻게 오신 거죠? 도르레가 무너졌는데. 아, 당신 혹시 별 조각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위스페리온은 별을 품은 이들을 불러들인다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투아렌 침탈지로 가시죠. 별 조각을 가지셨으니 활궁 변신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무척 낯이 익네요. 혹시... 아닙니다. 일단 가시죠. 적의 공격입니다. 어서 서두르죠. 뛰어내리면서 활공 변신을 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죠. 어림없는 소리!
야, 정신 차려봐. 이상하다. 크게 다친 데는 없다고 했는데. 어,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아, 다행이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 치료사를 불러올게. 어이, 와삐! 1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아이들은 이제 아키움 군단의 거대한 오크들과 맞서 싸운다. 앞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게 움직여도 돼? 너 지금 치료사님과 가려던 참인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진짜 너 잘못했을까봐 정말. 안에 클레이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봐. 도르레만 안 망가졌어도 활약을 좀 하는 건데 말이야. 그 거대 오크를 누가 혼자서 쓰러뜨렸다며? 대단해. 도르레? 진짜? 걱정 마. 그 많은 사람이 덤벼도 꿈쩍도 않던 괴물을? 그때 뭔가 보랏빛이 번쩍한 거 봤어? 이기긴 이겼지만 어딘지 불길해. 수고해. 아, 누구도 하기 힘든 일. 이쪽으로 오세요. 클레이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졌나요? 당신이 킹베르트를 쓰러뜨린 후 적은 모두 물러갔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아, 역시 그랬군요. 그때 예배당에서 간신히 탈출했었죠.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당신의 그 힘 이대로라면 그때처럼 쫓기거나 마력이 폭주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슬란에 마티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랏빛 팀의 폭주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제 생각엔 그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슬러 마을의 창고 관리인 멜키라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 창고 관리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루나 제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활공 능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돼 캐슬러 마을까지 갈 수 있어요. 친구 함께 항상 활공 능력 강화 시작.
몸에 깃들어 있는 별 조각의 힘 덕분에 섬은 위기를 넘겼다. 창고 이용해봤냐, 뭐? 엄청 편리하다, 뭐? 어서 와라, 뭐, 형제. 못 보던...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형제는 모른다, 뭐? 맡길 물건 없으면 그냥 가봐라, 뭐? 클레이 형제랑 아는 사이냐, 뭐?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알려줄 수는 없다, 뭐? 번덕 아래 레빌 루피우스, 이 사악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퇴! 이 흉물스러운 동상은 언제까지 그냥 둘 거야? 이놈이 죽은 지가 언젠데? 레빌 루피우스, 이 사악한 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퇴! 이 흉물스러운 동상은 언제까지 그냥 둘 거야? 이놈이 죽은 지가 언젠데?